의사 선생님이었어? 안녕하세요. 단 두 달 만에 11kg을 감량하고 쭉 유지 중인 성형외과 전문의 유혜미입니다. 바로 이 대파가 제 11kg 감량의 비밀입니다. 오~ 뭐야, 의사 선생님이었어? 안녕하세요. 단 두 달 만에 11kg을 감량하고 쭉 유지 중인 성형외과 전문의 유혜미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입고 계시는 옷이 지금 앞에 있는 옷을 속에 입으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좀 라인을 보고 싶거든요. 한번 좀 살짝 벗어주시면 저는 이 미스코리아 신상 아니야. 어깨 라인을 왜? 왜냐하면 이게 맞아요.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요? 체중을 빼면. 그러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살짝이라도. 이야. 와. 저렇게 라인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역시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이거를 증명해 보이시네요. 40대가 되고 나니까 나이살이라고 하죠. 네, 먹는 대로 이 살이 막 찌는 거예요. 밥을 적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살은 안 빠지고 기운만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중년의 다이어트는 뭔가 다르구나를 느끼고 저만의 방법을 연구해서 단 두 달 만에 11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야, 그 비결이 너무 궁금하다. 아, 정말 일단 시작부터 굉장히 만만치 않은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진짜에 살을 빼야 하는 이유들이 다 다르겠지만 중년의 경우는 근육을 지키면서 체중을 빼야 되는데 건강한 다이어트를 오늘 이 시간에 꼭 들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의사들의 다이어트법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0대에 들어서 단 두 달 만에 11kg을 감량하신 유혜미 선생님의 비법 공개합니다. 물만 바꿔도 빠진다. 11kg 감량의 비밀, 대파 베이글 수. 유혜미 선생님, 대파가 다이어트의 비밀인가요? 네, 바로 이 대파가 제 11kg 감량의 비밀입니다. 아니 근데 대파는 알겠는데 베이글 수는 뭐예요? 베이글을 집어넣나? 그러니까. 베이글이란 단어는 모두 알다시피 베이비 페이스와 글래머스한 몸매를 가진 여성을 일컫는 단어잖아요. 이 대파를 우린물을 먹게 되면은 체중 감량이 되면서 탄력 있는 몸매를 갖게 되고 노화가 방지되기 때문에 제가 베이글 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대파를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제가 살이 갑작스럽게 너무 막 11kg씩 확 늘어나 버리니까 만성 통증이 상당히 심하게 진행이 되어서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말기 암 환자들이 받는 그런 통증 치료까지 받았었거든요. 어? 심각했구나. 너무 아파서 일을 그만두고 아, 이제 다이어트를 해서 치료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논문과 책을 열심히 찾아봐서 연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랬더니요. 대파가 좋대요? 아, 네. 그래서 이 대파라는 것은 복부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염증을 치료할 뿐더러 네. 이제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제, 바로 이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구권에서 비만율이 유난히 낮기로 유명한 곳이 바로 프랑스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에서는 다이어트식으로 가장 사랑하는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이 대파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프랑스에 관한 책들을 보면은 프랑스에서 대파를 이용해서 살을 뺐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신기하다. 프랑스는 릭이라고 그러죠. 릭. 예, 그러니까 대파랑 좀 비슷한데요. 네. 조금 좀 단단하고 그렇습니다. 또 달고요. 그런데 이 릭스프를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대파 베이글스 아주 관심이 많이 가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자, 다들 궁금하시죠? 네. 유혜미 선생님께서 다이어트와 항산화에 좋은 대파 베이글스 만드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두 달 동안 11kg을 감량하신 우리 유혜미 선생님이 직접 재료 준비해 주셨는데 재료가 보니까 엄청 간단해요. 네, 생수 1.5리터와 대파 한 줄기 그리고 레몬 슬라이스 한 조각이면 끝이에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냉장고 열면 무조건 있을 재료잖아요, 사실. 만드는 방법도 상당히 간단해요. 어떻게 하죠? 먼저 이 대파를 뿌리까지 썰어주고요. 예. 이렇게 크게 크게 썰어주시면 돼요. 응. 오, 큼직큼직하게. 네, 그리고 물을 주전자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 대파 썰은 거를 뿌리까지 다 넣어줘요. 아, 넣어요? 네, 그냥 가볍게 통통. 선생님, 처음부터 넣나요? 끓을 때 넣나요? 처음부터 넣어서 약한 불에 20분 정도 서서히 끓이는 게 포인트고요. 대파가 약간은 좀 매운맛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매운기가 다 빠져나가도록 하는 게 포인트예요. 아, 그러면은 선생님 이제 레몬은 같이 넣고 끓여야 될 것 같은데 레몬은 어디 있나요? 레몬은 이제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C는 열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대파수가 다 끓고 조금 식은 다음에 넣어서 먹으면 좋죠. 레몬을 넣는 이유가 어떤 궁합 맛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 한 조각이 주는 어떤 성분의 힘인가요? 이 레몬 자체에는요,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잖아요. 살을 빼게 되면 아무래도 노화 때문에 얼굴이 좀 처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항산화 기능을 위해서 레몬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1.5L 기준 레몬을 두 조각 정도 넣었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은 좀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식힘 물에 다가 넣어줍니다. 아,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마셔보시죠. 예, 대파 베이글수. 어머, 신기하네. 레몬 맛에 살짝 파가 스쳐 지나간 맛이야. 끓여가지고 텀블러에다 넣고 하루 종일 마셔도 부담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머, 이거 생각보다 참 괜찮네. 네. 괜찮다. 근데 사실 대파는 요리로도 정말 많잖아요. 막 구워 먹는다던가 쪄 먹는다던가 그런 게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물로 만들어서 먹는 이유는 뭐예요?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운동과 이 수분 섭취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1시간 반씩 꼬박꼬박 운동을 열심히 했고요. 땀 배출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걸 수분을 섭취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왕 먹는 물, 몸에 좋은 거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해서 재료를 찾아 이 대파 베이글수를 만들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맹물과 베이글수를 어느 정도로 비율을 해서 드신 거예요? 하루에 마시는 물량의 한 반 정도를 이제 대파 베이글수로 마셨고 아침, 점심, 저녁에 주로 식사 전에 300에서 500ml 정도를 마셨는데요. 그러면 이 대파 베이글수 때문에 포만감이 들어서 그렇죠. 이 식사량이 줄게 돼요. 그리고 운동 전으로는 일반 생수를 한 1.5L 정도 마셨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레몬이 들어가가지고 이 식전에 먹는다는 게 조금 어떨까 싶은데 식전에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식전에 레몬은 또 위 운동을 자극시켜주기 때문에 위액도 나오게 할 수 있고 위도 좀 움직였다가 음식이 들어오는 게 소화에는 좀 도움이 돼서 쓰리다고만 느끼지 않는다면은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대파 베이글수는요, 이 대파와 레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속이 약간 쓰린다 싶으면은 이 완성된 대파 베이글수에다가 일반 생수를 조금 더 타서 드시면은 훨씬 좋죠. 네. 그리고 대파 베이글수가 좋다고 막 생수처럼 계속 마신다기보다는요, 예. 수분 섭취는 일반 생수로 충분하게 해주는 거를 권장드립니다.